반갑습니다. 윤리 공부에 색다르지만 올바른 접근법, 상식이 통하는 윤리 강상식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뭐 여러분이 기다리든 기다리지 않든 봄이란 계절은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오겠죠. 이 봄이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제 1월달 또는 12월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3월 지나고부터 조금씩 이 공부에 흥미가 낮아지거나 공부에 대한 긴장감이 낮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공택이라고 부르죠. 옛날엔 슬럼프라고 불렀는데 권택이란 단어와 공부란 단어를 합쳐서 공택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택이가 온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요. 실제로 모든 학생들 대부분이 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일단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다른 학생들은 나와 다르게 공택이 없이 잘 견뎌내고 있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겉으로 그렇게 보일 뿐 모두가 지금 이 시기에 공택이라는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행복한 것 같고 모두가 즐거운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일상 속에 들어가면 어떤 측면이냐면 모두가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집을 볼 때 이런 거실의 모양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실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디에만 존재하겠어? 가구 회사의 쇼룸에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이상화된 모습을 보고 자신을 비하하거나 자신의 상황을 되게 비참하게 느끼는 거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공부에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나는 다른 학생보다 이 공태기를 좀 덜할 거나 좀 빨리 극복하는 게 필요하겠죠. 자, 왜 공태기가 올까요? 첫 번째로는 계절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요. 사람들은 어떻게든 심리적이거나 육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 심리적이고 육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겨울은 사람들을 꽁꽁 싸매게 하고 긴장하게 만들지만 봄이 올수록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풀어지거나 심신이 풀어지는 것, 몸이 풀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특정한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긴장감은 떨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딱 겨울방학 시작했어요. 수능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수능을 본 N수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자신이 원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 그 충격이 큰 거잖아요. 그 시기가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에 새롭게 고3이 된 학생들은 고3이 됐다는 설레임, 고3이 됐다는 긴장감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없어진 거예요. 특정한 시기가 멀어지니까 여러분들의 긴장감은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앞으로의 수능까지는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 다음에 6월달 모의고사도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될 지점이 멀어지니까 공태기가 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신 대비도 해야 되죠. 수행평가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수능 준비도 해야 되죠.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저것 다 신경을 못 쓰니까 무엇 하나를 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공태기가 옵니다. 이 공태기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빨리 극복하거나 현명하게 넘길 것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이 공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방향성을 한번 제시하려고 합니다. 자, 공택이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와 다시 열심히 공부하는 시기에 이 낭떠러지 같은 곳을 뛰어넘어야만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공택을 극복할 것인가? 첫 번째로 사람은요, 보상의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무엇인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지면 그 일을 열심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 그리고 앞으로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보상을 적절하게 책정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학원 강사들은 8주 단위로 강의를 하잖아요. 8주 단위로 강의를 하고 1주 정도를 휴강을 합니다. 근데 교재 작업하고 이럴 때 있잖아. 야, 이번 교재 끝나면 나 뭐 컴퓨터를 새로 살 거야. 이번 교재 끝나면 진짜 내가 시계를 새로 살 거야.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미친 듯이 이제 그 기간 안에 일을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원하고 갖고 싶은 아이템 하나를 획득하면서 큰 기쁨을 느끼는 거죠. 그 기쁨을 느끼고 다시 그 다음 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노력한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을 해줬는가? 아주 큰 보상이 아니에요. 작은 보상이라도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전자제품을 하나 사도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옷을 사도 되고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학용품을 사도 됩니다. 적절한 보상, 이 보상이 아주 큰 것보다는 짧은 기간을 노력하고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대신 보상을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보상을 책정하든 부모님과 협의를 해서 보상을 책정하든 여러분들이 보상을 책정을 하고 그 보상에 대한 기대 심리로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완전한 주식을 보장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한다고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부를 안 한다고 노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공부를 안 하고 노는 시간은 완전한 주식을 보장하세요. 머리가 우리의 뇌가 24시간 돌아갈 수 없잖아요. 기계도 24시간 안 돌아갑니다. 자동차도요. 일정한 기기가 되면 정비해야 되고요. 일정하게 장비를 가동한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윤활유도 갈아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소모품들 갈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다가 쉬는데 쉬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때는 첫 번째 휴대폰 꺼버리세요. 그다음 눈앞에서 모든 공부와 관련된 거 다 없애버리세요. 단 3시간이면 3시간, 단 5시간이면 5시간이든지.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 시간 나면 영화라도 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영화 보는 거 영화관에 들어가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휴대폰 끄잖아요. 나머지 사람들과 접촉이 단절되잖아요. 영화 속에 완전히 몰입하잖아요. 그리고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가서 또 공부하지 말고 영화를 보고 났던 때 감동, 그다음 영화를 보고 난 뒤에 이 카타르시스 이런 걸 어느 정도 마음속에서 간직하면서 완전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잠을 잘 때도 완전히 자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만화책을 보더라도 완전히 봐야 되고요. 친구들 음악을 들을 때도 완전히 음악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음악을 듣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음악 들으면서 공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휴식을 할 때는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될까?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리세요. 이 휴식 시간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쉼으로써 나의 뇌도 다시 활동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 나의 신체도 다시 활동력을 갖기 위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계속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완전한 휴식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진 않나요? 공부를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완벽하게 짜여진 일정대로 수행하는 학생들은 어떤 게 있냐면 그 패턴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 패턴에 약간의 변화를 가져도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구경수사 또는 구경수과를 균형적으로 배분했던 학생들은 자 구경수를 하루에 몰아서 하고 또 하루는 탐구 과목을 몰아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개념 공부하고 문제풀이하고 이랬던 학생들은 하루는 완전히 개념을 공부하고 다음날은 완전히 문제를 풀고 이런 방식으로 공부 시간의 배분의 순서라든지 아니면 공부하는 방식의 패턴을 약간 변화시켜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요 사람들이 지칠 수밖에 없고요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공부 패턴에 변화를 좀 도입해라. 그래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함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건요 충격받을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수능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어요. 6월 모의고사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충격받을 기회를 만드세요. 여러분 여름 오면 막 그러잖아요. 나 여름에 해수욕장 가거나 여름에 수영장 가야 되는데 딱 저울 위에 올라서서 자기의 몸무게를 확인한 순간 아 이거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충격받을 계기를 만들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충격받을 계기는 이런 거죠. 자 수능 성적표 다시 꺼내보세요. 아니면 2학년 때 고3이라면 2학년 때 성적표 한번 꺼내보세요. 이것도 어마어마한 충격이거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수능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 합격자 명단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내가 받았을 때 기분. 그래서 수능이 끝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시험을 망쳤을 때 느꼈던 그 비참한 기분이 뭐 인스타에 남아있거나 페이스북에 남아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일기장에 남아있다면 그걸 한번 보세요. 아 내가 진짜 다시 한 번 더 나한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아니면요 고난도 모의고사만 모아놓은 걸 한번 풀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웬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걸 풀어보면서 아, 와 한참 모자라는구나 이대로 가다간 진짜 수능 때 끝나겠구나 이런 긴장감을 여러분들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일단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해라. 두 번째, 노력에 대한 보상을 생각하면서 자 하루 정도 또는 몇 시간 정도는 내가 완전한 휴식을 취한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내 공부 패턴에 지루함은 없었는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건 없었는지, 이걸 어떻게 바꿀지. 그 다음에 이제 변화를 통해서 지루함에 벗어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격받을 계기를 만들어서 다시 긴장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공택에 빠져 있어요. 남들보다 월등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지만 남들이 공택이라는 이 슬럼프라는 기간에 갇혀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다른 학생들보다 한 걸음만 더 전진한다면 이후에 여러분들은 1년을 앞서가거나 아니면 더 나은 삶을 한 단계 더 나은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태기는 극복하고 현명하게 지내야 되는 거지 공태기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공태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공태기 극복을 위한 저의 작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